이게 뭐야? 뭐야? 크리스마스다. 이게 뭐야? 잠깐만. 저기요. 저기요. 엘리베이터 멈췄어요. 그래요? 날씨가 추워서 고장난 모양이네. 아, 오늘 크리스마스가 일찍이라서 없을 텐데. 아, 잠깐만 기다려요. 아, 사람이 거쳤는데 이게 여유로워. 어떡해. 같이 놀아. 좀만 기다려. 아, 좀 아쉽겠네. 고민형이야. 저기요. 그 인형 좀 들고 계시면 안 돼요? 메리 크리스마스 김재훈 이병입니다. 메리 화이트 크리스마스. 결국 AS 기사님 그 다음 날 도착했고 우린 커플들이 둘러싸인 채 엘리베이터에서 1박 2일을 보내야겠다. 무사마. 무사마. 제가 좋습니다. 어떻게 그런... 자, 그럼... 자자, 이 돈은... 놀지 말 자식아. 우리가 가져가는 걸로. 잠깐. 어떻게 이 얘기를 듣고도 한번 해보시겠다 이겁니까? 나 소대장이야! 지금까지 너희들이 얘기한 불행은 내가 겪은 일에 비하면 불행 축에도 못 끼지. 그러니까 작년 오늘이구만. 촉망받는 사관생도였던 난 모범생도로 뽑혀 크리스마스 포상 외박을 나가게 됐지. 여자친구에게는 비밀로 하고 말이야. 서프라이즈 파티를 해줄 생각이었거든. 자기야, 조금만 기다려. 내가 UFC 챔피언 돼서 우리 자기 꼭 호강시켜줄게. 정말? 응. 자기 자신 있지? 아, 그럼. 이 주먹 한 방이면 전치 12주야. 응? 12주? 와. 자기야, 어이. 사랑해. 아, 나는 너무 사랑해. 아니, 그럼 그 꼴을 그냥 보고 있었다는 겁니까? 정말 주먹이 내 얼굴만 했다니까. 못 봤으면 말을 하지 마. 아무튼 본론으로 들어가서. 나 더운 것 같아. 죽겠어. 이 여자친구의 배신으로 난 괴로운 몸부림을 쳤지. 그런데 그때! 잠깐만! 저거 뭐야? 자자자자, 가자. 와. 누구세요? 그 아저씨는 누구세요? 가만있어. 야, 너 뭐야? 너 뭐 하는 사식이야? 여기 제 여자친구인데 소희, 소희라고 여자... 어디 갔어요? 소희네 집 아닌데요? 아, 여기 전에 살던 사람인가 보다. 그 사람 이사 갔어요. 그랬구나. 그런 거였구나. 그럼 실례가 많았습니다. 등생! 아, 깜짝이야, 진짜! 쪽팔려. 듣고 있는 내가 다 땀나네. 근데 내용이 좀 밍숭맹숭하지 않습니까? 아, 임팩트도 좀 약하고 반전도 뻔하고. 맞아.
우리보다 약해. 혜성이 같은 녀석들 아직 진짜 얘기는 시작도 안 했어. 에? 너희들이 상상도 하지 못할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날 기다리고 있었지. 두두. 아직 얘기가 더 있단 말이야. 이건 잠깐 있어. 아, 그럼 그렇지. 어? 아, 우리 송이가 날 배신할 리가 없지. 응. 이 냄새야. 어? 아이, 그. 아이, 우리 송이는 이사를 가면 간다고 얘기를 했었어야지. 웃어? 오, 완전 진짜 너무 잘 봤어. 그러니까 친구가 정말 잘했다. 그러니까. 저기 재성 씨한텐 얘기했어? 아니, 아직. 다음 휴가 나오면 얼굴 보고 얘기해야지. 재성 씨 많이 놀라겠지? 그래도 더 이상은 못 속이겠어. 많이 힘들지. 내가 미안해. 미안하긴. 네가 왜? 널 사랑해서. 아니야. 내가 너 사랑해. 그럼 크리스마스 이브에 여자친구가 커밍아웃을 했다는 겁니까? 어? 저희가 찾습니다. 이동 가져가십시오. 가져가십시오. 이겼는데도 영 찝찝하구만. 저 근데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6,000원은 좀 더 얹어주든가. 아직 게임 안 끝났습니다. 뭐야 이 자식아, 지금 나한테 해보자는 거야? 내 여자친구 커밍아웃 했어. 넌 뭔데? 네 아버지라도 커밍아웃 한 거야? 그러게. 진정한 최악의 크리스마스가 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뭐지? 더 나올게. 여기. 뭔데 그래, 뭔데? 혹시 여기 최병장님이십니까? 시기 아니야? 이거 재작년 크리스마스 이브 때 사진이지. 그해 크리스마스 이브부터 새해 첫날까지 기록적인 폭설이 내렸지. 자그마치 2m 30cm. 그 눈을 다 치웠다. 밥 먹는 시간, 잠자는 시간 빼고 제설 작업을 했다. 이거지. 이건 정말 최악이야, 이건. 몸이 떨린다. 굉장하구만. 그럼 이 돈은 내가 가져가도 되겠지? 아, 가져가십시오. 가져가십시오. 이건 최악인가. 저 밖에 드놉니다. 한막는 화이트 크리스마스입니다. 화이트 크리스마스, no. White Christmas. 뭐가 좋다고 저것도, 와. 이런 제작도 눈이라니! 그것도 한방눈이라니! 케빈 조용하네! 얘들아, 큰일 났다! 내일 우리 부대에 사단자님이 방문하신단다! 지금 당장 부대 안 모든 눈을 다 지으란다! 뭐하고 있노! 재산 작업 집안 와보라, 알았지? 아유, 난 미치겠다, 이거 왜 안 왔는구나! 이런 젠장! 말년의 화이트 크리스마스라니! 말년에 눈 오는데 사단자님까지 오시다니! 말년에 재설 작업이라니! 이런 젠장! 멋들하고 있어. 빨리 재설 작업 준비해. 넋가래라. 작업 도구 챙겨서 빨리 집합해! 예, 알겠습니다! 조동이야! 결국 생애 최악의 크리스마스는 바로
오늘로 결정되었다. 누가 1,000원 더 가져갔어! 용주!